자, 그래서 회원이 디에고네요. 디에고에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나는 애완 동물을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대답하는. 그렇죠. 자, 그럼 해볼까요?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여기서 have의 뜻이 뭐예요? 가지다. 그의 뜻은 가지다, 뭐 먹다 이런 뜻도 있긴 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가지다란 뜻이고 어쨌든 가지다란 뜻이든 먹다란 뜻이든 무슨 씨예요? 하다씨. 그렇죠. 하다씨 속에는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숨어있다 했는데 그게 누구였죠? 두였죠. 두. 모든 하다씨 속에는 하다란 뜻을 가진 두. 뭐 때로는 뭐 어떤 조건에 따라 더즈가 숨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 지금 두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have. You have의 뜻은 너는 가지고 있다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너는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have 속에 숨어 있던 누구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do you 하면은 뭐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어보는 그렇죠. Do you have 하면 너는 가지고 있다는 뭐라고요?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는 Do you have? 됐습니까? 애완동물 몇 마리예요? 한 마리. 그래서 여기 어가 하나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Yes, I do. I have a parrot. I have a parrot. Yes, I do. I have a parrot. 오케이. 여기에 물어보는 말이 뭐였더라? Do you have a pet? 이었죠?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Do you?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때 Yes, I do. 이러지.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Do you have? 할 때 have가 하다시였으니까 대답할 때도 Yes, I am. 이라는 비동사가 아니고 am is 아는 비동사라 했죠? 네, 비동사 쓰면 안 돼요. 여기는 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앵무새 몇 마리인 것 같아요? 한 마리. 그렇죠. 한 마리의 앵무새를 가지고 있다.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물어봐요.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래서 have가 가지고 있다는 하다시 두 숨어 있다가 do you 만들어서 묻는 말 됐고요. Yes, I do. I have goldfish. 어, goldfish 몇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그냥 goldfish가 아니고 a goldfish. 그렇지. Yes, I do. I have a goldfish.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주면 절대로 yes, I am 이러면 안 돼요. Yes, I am은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이거 너 행복하니? 이거요. 이거 무슨 동사예요? Am, is, are. 얘들을 보고 그렇죠. 비동사. 이렇게 물었을 때 행복하면 yes, I am 하는 거지. 이때는 do you have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Do you? 라고 물었죠. Do you라고. Yes, I do.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물어보겠네요.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그렇죠. I have a hamster too. 오케이, 여기 too는 마찬가지로 또한 역시 뭐뭐도 있고 햄스터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도 있고 햄스터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너는 애완동물 가지고 있니는 뭐라고요? Do you have a pet? 펫인데 만약에 이구아나를 애완동물로 갖고 있으면 Yes, I do. I have a iguana. 어, 이구아나 몇 마리니까? 한 마리. I have a iguana.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구아나 할 때 이 소리는 모음 소리예요. 모음이요? 모음. 자음 모음 알죠? 자음 모음 몰라요?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오호이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기읍,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건 자음이고요 아, 어, 오, 우 이런 건 모음인데요
이구아나 할 때 이는 모음이죠. 네. 그래서 이때는 on 이구아나. o 대신에 on을 써야 돼요. 이거 o랑 뜻은 똑같은데 여기에 모음이라서 on 이구아나 해야 돼요. o 이구아나보다는 on 이구아나가 발음이 더 편해서 그래요. 그러면 시험부터 on으로 써야 돼요? 여기에 너의 이구아나 갖고 있니? 할 때 그냥 yes 이걸 쓸 경우는 시험지에는 없는데요. 그냥 이구아나 이것만 쓰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거북이를 애완동물로 갖고 있으면 Do you have a pet? Yes, I do. I have a turtle. 그렇죠. Yes, I do. I have a turtl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말하기 아주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